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미주 한인 이민 117주년을 기념하는 선포식이 오늘 LA 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는 두 명의 한인 시의원이 행사를 이끌며 그 의미를 더했는데요. 김주원 기자가 선포식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미주 한인의 날 선포식이 열린 LA 시의회장. 두 명의 한인 시의원이 연단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미주 한인 이민 117주년, 그리고 17번째를 맞는 LA 선포식은 그 어느 때보다 주는 무게감이 달랐습니다. 선포식에서는 세계적 팝그룹으로 올라선 BTS, 아카데미 6개 부문 후보에 오른 기생충 등 한인들이 자랑할 만한 업적들도 소개됐습니다. 무엇보다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피와 땀으로 오늘날 100만에 가까운 한인 사회를 이뤄낸 이민 선조들을 소개할 때는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오늘 시의회장에서는 처음으로 밝은 표정으로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두 한인 시의원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향후 다가오는 선거, 그리고 그 이후까지 두 시의원이 손을 맞잡고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 일하는 모습도 기대케 했습니다. And it's not just about my election. It's about our representation here in the city of Los Angeles. It only helps me be able to walk into the mayor's office and say that I represent so many thousands of Korean votes in order to get certain things that Korean community needs. 이번에는 저하고 존 리도 있으면서 이번 리디스트릭팅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선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선거 다음에 할 것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 커뮤니티들한테 좀 많이 열심히 도움을 부탁하고요. 한편 오늘 LA 시청 선포식에는 김한중 LA 총영사, 미주 한인재단 이병만 회장 등 한인사회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한인들의 날에 한인 대표단체라고 하는 로라전 한인회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주원입니다.